한 달에 4만 헉? 원? 4만 원을 어떻게 살지? 근데 매주 근데 한 번씩 4만 원인데 설빙 맛있어. 저는 약간 필요할 때만 어머니께 부탁해서 시험 끝나고 보통 며칠 놀잖아요. 그럴 때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때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냥 그럴 때 저는 용돈을 받아서 썼던 것 같아요. 꼭 이런 애들이 돈을 더 많이 써. 용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이야. 아닌데? 맞아. 네가 어떻게 알아? 네가 어떻게 알아?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주일에 2만 원 정도? 일주일에 2만 원? 나는 그냥 달라고도 안 했고 돈을 준다고 해도 아 괜찮아. 그럼 어떻게 살았어? 그냥 엄마가 한 주에 한 번씩 가방을 봤는데 그냥 거기에 돈이 좀 없어져 있다? 그러면 채워놔줬어. 오 감동. 왜냐면 쓸 데가 없었어. 그건 맞아. 근데 고등학생 때는 딱히 크게 뭐 지출을 할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주로 배달 음식? 거의 한 90%는 식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는 데 많이 썼던 것 같고 학교 주변에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어요. 기억나지? 아! 사장님이 고향 국제고 친구들 덕분에 차를 바꾸셨다. 이런 진짜? 이야기가 돌 정도로. 나도 이런 거 있어. 친구들이랑 항상 용돈을 받아서 PC방인 거야. 거기서 그냥 우리가 받은 용돈을 다 꼬라박았어. 아니 약간 돈 쓸 일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?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걸 PC방에 다 꼬라박았네. 그러니까 기억을 잊었네. 그치 그치. PC방에 밖에 안 쓴 거 같아.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키보드가 기계식으로 바뀌고 아 우리의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. 아이고 왜 팬이 생겼어? 아이고 현타 바로 하지 말자 진짜. 저희가 한 주의 지출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. 얼마가 가장 적합하냐.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 DM으로 고등학생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직접 제보를 받아봤습니다. 그 제보를 바탕으로 과연 고등학생이 얼마 용돈을 받아야 딱 적정한가 그 수준을 한번 딱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도록 합시다. 한 달에 8만 원. 너랑 비슷한 거지? 그치. 일주일에 2만 원. 일주일에 2만 원. 교통비 또 포함이래. 근데 은근 많이 들어. 막 교통비가 진짜 많이 들어. 2천 원씩 5일이면 만 원이잖아. 한 달에. 야 그럼 만 원으로 살 거야 한 달에? 절반이 그럼 3만 원 먹을 거 쓰는 거야. 이거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없어질 거야. 아이스크림 얼마나 먹는 거야?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친구는. 아 근데 카페 가서 공부하신대. 카페 가서 공부하고 하루에 만 원씩 쓰는데 10만 원은 가능할까? 한 달에 4만 원? 4만 원을 어떻게 살지? 근데 매주 한 번씩. 근데 4만 원인데 설빙 가셨어. 그러면 와, 한 달에 네 번 끝나. 이분은 약간 플렉스 하시네. 요즘 근데 확실히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나 봐. 그러니까 카페가 되게 잘 돼 있나 봐. 근데 나도 자주 가. 아 그래? 응. 공부 안 하잖아. 아, 나 국수나무 진짜 좋아하는데. 국수나무가 진짜 최고의 그건데. PPL이야? 안경도 하셨네. 근데 이거는 안경도 직접 하신 건가? 안경을 용돈에서 내? 그러면? 와, 대단하다. 안경과? 나 안경에 대해 할 말이 내도 돼? 내가 안경을 학창시절 동안 12번 잃어버렸어, 정확히. 어? 뭐야? 눈알 빼고 다녀? 한 달 용돈은 15에서 20? 오,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많아. 선물까지, 친구 선물까지 해줘야 된다니까? 한 달에 그리고 꼭 한 번씩 친구 생일이 맞아, 맞아.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있어. 서울에서 살아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돈은 커피 말고 커피는 진짜 슬프다. 이거 진짜 아이스 카라멜. 그래도 맛있는 거 드셨다. 4천 원짜리야. 아이스 카라멜이면 안 울어도 돼요. 대부분 커피는 아마스빈을 하루에 하나씩 드시네. 아마스빈이 그 버블티 맞지? 응. 19번 왔는데? 쿠폰도 모았대. 그래서 한 잔은 무료. 이렇게 알뜰하게. 나도 근데 이런 행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막 버블티 하나 이렇게 마시는 행복. 정말 공부 때문에 짜증나잖아. 근데 이런 간단한 소비? 정말 뭐 하나 마시는 거. 입안에 그거만으로 하루 버틸 수 있는 거야. 본격적으로 고등학생이 정확히 일주일에 얼마를 용돈으로 받아야 할지 한번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왜 그러세요? 머리가 왜 그래요? 너무 제가 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미용실 한번 갔다 왔습니다. 자, 신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일단 근검 절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오 그런가요? 그리고 저희 학교의 특징은 주변에 놀거리가 없었어요. 놀거리가? 주변에 그냥 도로, 연못 그냥 그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
뭐 물놀이 말고 할 게 없어서 물놀이도 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게 없고 밥, 점심 급식, 저녁 급식으로 둘 다 해결을 합니다. 그래서 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. 여러분 뭐 먹잖아요. 공차 먹고 간식 먹고 이거를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겠다. 한 일주일에 5,000원이 나오겠죠. 주말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3시간을 놀자 해서 PC방이 800원이었어요. 한 시간에. 싸다. 오, 그러게. 보통 1,000원 정도 하잖아.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았죠. 컴퓨터가 예. 홈순위 컴퓨터였어요. 지지직거리는 거 저도 이제 매점에 가서 1,000원 정도? 보통 빵 같은 것도 1,000원 하니까 하루하루 1,000원을 쓰고 아니면은 저는 이걸 아껴서 코인 노래방을 갑니다. 저도 이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간식비를 아껴서 이제 학교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가서 1,000원 정도 쓰는 거죠. 그러면 한 네 곡 정도 부를 수 있나? 주말에는 이제 학원을 다녀도 되잖아요. 아~ 보통 이제 친구들이 주말에 주로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교통비. 왕복 두 번 그리고 이틀이니까 총 4,000원 지출이 필요합니다. 교통비로.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 학원에서는 급식을 안 주니까 밥을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. 그쵸?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한 3,000원 정도면 뭐 간단한 밥 정도 먹는데 충분하지 않을까? 3,000원으로 뭘 먹습니까? 한솥 이런데 제일 싼 음식이 2,900원이에요. 3,000원 4번 먹으니까 12,000원에서 총 저는 21,000원으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. 들어보자. 일단은 가끔 이게 학교 석식이 맛이 없을 때가 많아. 그러면은 석식을 먹기 싫잖아요. 그쵸. 그리고 그쵸. 학원도 가야 되니까 그쵸, 그쵸. 석식 안 먹고 나와서 밥을 먹어야 돼.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한 3일 정도는 학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새 밥 누가 3,000원에 먹습니까? 그런 거 다 영양 손실 와요. 맛있는 거 하면은 다 6, 7,000원 남아요. 3일 학원 21,000원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이틀 있죠. 근데 이날 또 학원에 안 가는 날 농땡이 피우기 쉽단 말이에요. 그럴 땐 뭐 해야 된다? 카고. 돈을 써야지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공차. 공차를 또 가야 돼. 근데 또 공차 가면은 맛있는 거 스무디는 5,300원이에요 거기다가 또 펄 추가해야 돼. 이렇게 씹으면서 공부해야 안 졸리단 말이야. 저작작용을 해야지. 아, 되게 안 졸려. 되게 그치? 5,800원씩 이틀 해서 11,600원 그 합치면 32,600원. 고등학생 일주일 용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석식 같은 걸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.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. 그쵸, 그쵸. 이렇게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얼마가 필요할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용돈을 책정해야지 저희의 기준은 재미로만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!